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살겠다는,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주와 더불어 살고 누가복음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그 이야기는 결국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참된 바람은 아들의 돌아오는 그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갔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라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해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함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눠 믿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